가서 문 열어주시는 분이 되게 싫어하세요. 맨날 택배 뭐가 이렇게 자주 오냐 그러셔서. 그걸 다 공짜로 받으셨다니. 아우, 주부님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에요. 공짜인 것도 있는데, 재세공과금이라고 해서 22%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시중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니까 많이 이익이죠. 그럼 재세공과금을 빼고 주부님이 순수하게 경품으로 얼마나 절약했는지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가습기 10만원, 게임기 25만원, 디지털 카메라 2대에 132만원, 전기밥솥은 10만원, 스팀 청소기는 7만원, 사진 촬영 상품권은 20만원, 노트북은 220만원, 김치냉장고 70만원까지 총 494만원을 절약했는데요. 당첨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벤트가 진행 중인 사이트나 이렇게 응모해 볼 만한 것들은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날때 틈틈이 하게 되면 시간도 알뜰하게 쓰고 또 집중해서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주부님들 잘하시는 분야가 있잖아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요리 레시피 응모해서도 좋고,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쓰기 이벤트도 많고요. 요새 애기 사진들 많이 찍으시니까 사진 이벤트 같은 것도 해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주부 대상 체험단에 참여하면 체험 후 참여 제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부님 갑자기 어디 가세요? 이것도 노하우예요. 아니, 그게 노하우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작은 건데, 모유 먹는 애기라서 젖병이 많이는 필요 없고, 하나, 두개 정도 필요해서 이것도 경품으로 응모를 했었던 거거든요. 작은 거라고 무시하고 그냥 귀찮아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게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도 있고요. 주부님, 작은 경품도 놓치지 마세요. 또 응모 즉시 결과를 알수 있는 즉석 경품은 당첨이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시간으로 당첨자가 발표된다면 당첨되는 시간대를 파악해 집중 공략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당첨 발표는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김나영 주부만의 경품 당첨 비결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김나영 주부의 주특기, 당첨 100%를 자랑하는 특별한 당첨 비결을 살림의 여왕에서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어서. 자기 취미생활이나 재능을 살리는 것도 응모 요령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게 취미거든요. 사진 찍기 이벤트에 응모하는 요령 한번 알려드릴까요? 집중 탐구, 김나영 주부의 사진 이벤트 관좌. 이 사진은 코믹 사진 부문에서 당첨이 됐던 사진인데요. 그냥 예쁜 옷이나 예쁜 사진 같은 거 말고도 이렇게 기저귀만 차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도 충분히 재미있고 또 돋보이고 또 이런 표정은 아무 데서 나오는 표정이 아니라 개성이 살아있는 표정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더 재미있는 멘트까지 덧붙여주면 더 돋보이고 당첨 확률이 높은 사진이 되겠죠. 평범한 사진도 주부의 손길이 닿으면 변신한다? 포토샵을 이용해 응모할 이벤트 주제에 맞게 사진을 꾸며서 응모하면 응모하는 재미도 두 배, 당첨 확률도 두 배로 껑충 올라간답니다. 당첨 내손 안에 있어이다. 사진 이벤트에서 사진 한 장만 응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응모하거나 사진 위에 말풍선을 귀엽게 꾸며서 올리는 것이 며느리도 모르는 김나영 주부만의 당첨 비결 되겠습니다. 더 싸게 파는 가게를 찾아 발품을 팔듯 귀찮은 걸 감수하고 응모하면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경품 재테크. 주부님 모두 할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보세요. 네, 흔히 경품 당첨하면은 그날의 운이 좋은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셨고 저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나영 주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고대 전략과 기술이 필요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기술의 그 결과가 정말 저 같은 경우에 평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이런 행운이 우리 김나영 주부님께는 뭐한 사날에 한 번씩 찾아온 그런 꼴이 되는데요. 야, 이거 참 이것도 전략이 다 필요하네요, 선생님. 예. 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저렇게 공짜 상품이 생긴다고 하면 저도 오늘부터라도 당장 하고 싶으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뭐 누구나 다할 만하죠. 예? 기업들이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경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품 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경품 중독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그 인터넷에서의 경품 시장이 무려 1천억 원대라고 해요. 1천억 원이요? 네. 근데 그게 인터넷 부분만 그러니 신문이라든지 방송 또는 잡지 같이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굉장히 그 경품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다 보니 경품과 관련된 무슨 동호회도 수십 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경품과 관련된 사이트도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경품을 하고 이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품을 대행하는 대행 업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문제점들도 많이 속속 이제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전화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으세요? 많죠. 예. 네. 근데 그러한 피해가 무려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비해서 10배나 증가를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끊임없이 두 자릿수로 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품이 물론 공짜 상품이니까 저희가 재미삼아 한두 번씩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페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인터넷을 금방 끊으셔야 되고요. 혹시 그런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낌새가 보이는 어떤 사이트를 보시거나 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나영 주부께서 염려가 되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경품 재택 그때 주의할 점을 다섯 가지 꽂아서 보내주셨어요. 네. 편지와 함께요. 그렇죠.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자유로운 탈퇴가 보장되는지 확인하라. 두 번째, 경품 행사 사이트와 회사 전화번호를 확인하라. 확인해야죠. 예. 세 번째 알아볼까요? 네. 개인정보 보호에 충실한지를 확인하라. 아. 그리고 또 네 번째, 제세 공과금 입금을 독려하면 의심하라. 아, 다섯 번째, 신용카드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의심하라. 예. 그러네요. 그래요. 여기서 잠깐 또 짚어봐야 될 점들. 김나영 주부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편지 내용을 쭉 보니까요.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 결제대금 예치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보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그 소림축구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놓쳤어요. 예. 저는 그 배우를 좋아해서 봤습니다. 예. 근데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 사람이 봤더니 고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누구나 재테크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마음 먹고 결심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습관, 재테크의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재테크를 시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말씀 처음에 인사드리기 전에 재테크 하면은 뭘 사서 어떻게 이걸 누리고 불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나의 생활 자체에서 절약하는 게 습관돼서 그것을 저축해서 차곡차곡 늘려간다는 그런 작은 오늘 새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한 말씀 덧붙이셨는데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 경품 당첨되셔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본인한테 필요 없는 물건은 주변에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또 인심도 얻어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까지 적어주셨는데요. 우리 김나영 주부님 잘 알아서 저희가 가슴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색 주부님들, 이색 재테크의 달인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색 재테크 달인분들에게 저희가 아주 또 이색 미션을 드렸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라. 과연 저희가 어떤 숙제를 내드렸는지, 어떻게 이분들은 이 숙제를 해결을 하셨는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도움 말씀해 주신 우리 재테크 전문가 황경화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동 한복판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선이 집중된 이곳에 오늘의 미션이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의 미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이뻐 보여요. 아저씨가 이상해요. 카와이. 살림의 여왕 특급 미션. 사진 이벤트에서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사진 고르기. 너무 평범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당첨되지 않을 것 같은 사진 3장을 뽑아라.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골라 골라. 나도 하나 붙이고 너도 하나 붙이고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진 고르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제 결과가 보일 것 같은데요. 1시간 경과, 과연 당첨된 사진은 어떤 걸까요? 궁금하시죠? 시민 총 337명이 고른 문제의 사진은 바로 요것들. 이 세 장의 사진을 가지고 출발. 주부님, 미션 배달했습니다. 이 사진들 어떠세요? 힘들 것 같지만 한번 해볼게요. 김나영 주부님의 미션 법칙. 사진 3장을 사진 이벤트에 당첨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만들어라. 단 제한시간은 30분. 사진 이벤트에서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사진 3장을 꼭 뽑혀야 하는 사진으로 멋지게 변신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진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김나영 주부. 자, 면밀히 사진 분석 작업에 돌입하고 드디어 사진에 주부님의 솜씨를 불어넣는데 어떻게 변신하게 될지 기대된다, 기대돼. 예, 이제 다 됐어요. 누구나 한 장은 있을 법한 평범한 포즈의 이 사진은 어머어머, 가슴 뭉클한 부모님 전 상사가 담긴 사진 편지로 변신했고, 부끄러운 듯한 포즈로 갸름하게 나온 이 사진은 마음장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생각을 이동하라. 얼짱같게 재미있는 사진으로 변신했습니다. 어색한 포즈, 개성 없이 이렇게 평범했던 사진도 어머! 사진 주인공의 마음을 담은 재미있는 사진으로 변했네요. 김나영 주부님, 미션 성공입니다. 차테크, 오늘의 미션. 휘발유 1리터로 알뜰하게 운전하기. 주부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었습니다. 이순 주부님의 미션 법칙. 휘발유 1리터로 알뜰하게 운전하기. 같은 차에 휘발유 1리터를 넣은 후 제작진보다 먼 거리를 주행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먼저 미션 수행을 위해 살림의 여왕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차량 정비소. 차에 휘발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오일탱크에 가스가 차서 차량이 망가지기 때문에 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저 휘발유 보존량만 남겨놓고 남은 휘발유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현재 연료탱크의 총 용량이 53리터인데 현재 경고등이 뜰 수 있는 8리터까지 빼놨습니다. 이순 주부님이 두렵지 않다며 도전장을 내민 우리의 제작진. 아, 운전 경력만 11년이에요. 기름학교 차오래 타기 전격 비교. 먼저 제작진과 차테크 여왕 이순 주부님이 운행할 거리는 여의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12.7km입니다. 미션 수행을 위해 똑같은 양의 휘발유 1리터를 차에 넣었습니다. 기름값 아끼는 운전법 첫 번째, 주부님은 출발 전에 지도를 보며 꼼꼼히 주행 계획을 세우고요. 제작진은 그냥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중량이 무거우면 기름값도 많이 든다. 주부님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해 차량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어허, 제작진은 불필요한 공회전만 하네요. 이래서 이거 주부님 쫓아나갈까 걱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한 두 사람. 먼저 주부님은 차테크의 여왕답게 차선 변경이나 과속 없이 경제 속도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요. 우리 제작진은 주부님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기 위해 여러 번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어허,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래도요. 미션도 좋지만 안전을 생각하셔야죠. 어머, 거기에 과속까지? 반성하세요.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자 횡단보도 앞에 정차했는데요. 주부님은 초록불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만 제작진은 신호 대기 중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요. 이런 운전은 기름값을 낭비하는 안 좋은 운전 습관이랍니다. 갓길로 멈춰서는 차량, 예감대로 우리의 제작진인데요. 이렇게 빨리 멈춰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8km 탔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하고 급출발 막 하고 막 그랬더니 이게 연비가 별로 안 나오는데. 여의도를 안전하게 돌아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우리의 이순 주부님이 운행한 거리는 12.7km. 역시 차테크의 여왕답습니다. 이순 주부님 미션 성공입니다.
쇼핑은 NO! 옷은 재활용해서 입는다. 오늘 다시 태어날 주인공은 26년 동고동락했던 유행이 한참 지난 점퍼. 오스노프트부의 미션 법칙. 헌 옷을 새 옷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작업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해야 하고요. 다른 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비용 없이 제작하세요. 아, 너무하신다. 그러니까 미션이죠. 준비! 작업 들어갑니다. 색이 바란 옷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마술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네, 오스녹주부 가위에 이어 이번엔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촌스러웠던 옷이 새로운 옷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아, 오스녹주부 서둘러야 해요. 가위와 재봉틀만으로 옷을 만들고 있는 오스녹주부,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자, 완성입니다. 어때요? 훨씬 세련된 디자인의 옷이 된 것 같지 않나요? 촌스럽고 어정쩡했던 소매 대신 가볍고 깔끔한 민소매로 특징 없던 앞부분에 예쁜 단추가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에 멋스름 목 부분까지. 어머어머! 달라져도 너무 많다.